오늘 주캐전이라서 더 빡세죠. 그리고 중국의 네임드들 다 나왔네요. 네, 이천은 한국이 최강인데 오늘 한 번 더 증명하겠습니다. 6대6인데 한 사람당 5목숨이라서 30탄승이라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야, 시작했다. 개념이 다 하고 있어. 뭐야, 개념이 첫판 지금 뭐야, 아직 연습인가? 테스트인가? 아, 테스트 같다,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시작했네. 테스트 아닌데 보니까 느낌이? 아, 지금 개념아, 뭐하니? 야, 씨. 야, 무슨 첫판부터 이렇게 가냐? 여기 이거. 이거. 아, 그게 연결이. 갔대. 여기서 이제 뽑은 거야. 갔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게 0점 미세하게 빨라. 여기에선 소리 안 나와. 야, 큰일 났다. 첫판부터. 아, 이거. 야, 뭔가 첫판 버리고 가는 느낌인데? 뭐 이래? 첫판 뭐 버리고 가는 느낌이야 이거. 잠깐만요. 허무하게 당했어요. 개념 상태가. 근데 둘째 판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굿. 목숨 한 사람당 5개씩입니다. 한 사람당 5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개는 절대 많지 않다고 봐. 아차하다 보면은 끝나요. 리얼이로 개념 상실과한 선수의 처방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야, 잘 불렀다. 야, 잘 불렀다. 야. 야. 리얼이의 정가드냐 역가드냐를 그냥 꼬챙이로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런. 네, 구라는. 구라가 무슨 뭐. 제 옆집 사는 강아지입니까? 뭐 매일매일 오게? 아닙니다. 구라는 오늘 없습니다. 야, 아빠, 요리 아빠. 지금. 어? 잠깐! 선수가 살짝 바뀌었는데? 누가 빠지고 3과전이 나온 거지? 그러네. 선수가 살짝 한 명이 바뀌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 선수가 한 명 바뀌었어. 첫과장 선수네. 아, 그런가 보다. 순서는 서로 비공개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순서가 정해지는 만큼 해놓을게요. 야, 좋아. 두번째는 장관 배치기로 멋있게 마무리.
우리가 이 피구나. 야, 씨. 개념이가 말리는데? 오래니. 효과장이 이 정도로? 내가 일본 나가서 효과장 마크 했으면은 나는 저 캐릭터 좀 되게 편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일본. 아, 소흑이 빠졌어. 오늘 소흑이 빠졌다고 합니다. 아, 소흑이 출장 갔대요. 소흑이 출장을 갔대. 소흑은 따로 이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제일 위에 스코어 있습니다. 현재 1대1이에요. 저도 좀 먹으면서 할게요. 왜냐면 안 먹어두면은 이따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짜장면을 먹으면서 회사를 중계를 하겠습니다. 아, 쓸고 털기. 말이 안자약발을, 안자강발을 때리진 못해요. 말이 안자강발은 극도로 낮기 때문에. 야, 역시! 야! 이게 장세스! 마공 장세스의 노하우인데, 야, 씨! 잘했다, 마공 장세스. 역시. 고춧가루를, 짜장면에는 역시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 고춧가루를,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지금 다 뿌리는 중입니다. 사악한 마공 장세스. 지존 체세스. 사악한 마공 장세스. 자, 이천의 진리는 뭐다? 장체세스다. 이천 입문하는 사람은 장체세스를. 네, 맛있는 저녁. 연습 아니에요. 연습은 무슨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구만. 누가 연습을 이렇게 빡세게. 석가장 선수 대 개념고한 선수. 야, 어? 뭐한 거야? 야, 나이스. 네, 지금 1대1이에요 두 선수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뭐. 아, 러닝포워드님, 중국에서는 뭐 기본 관중이 많으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큰 돈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고, 이번에는 약간 연말 이벤트예요. 아, 예. 석가장 선수. 근데 2000에서는 잘 지르는 것도 능력이에요. 스트라이커로 땜빵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상대가 승용권 지른 거를 때린가 말까 고민하거든요. 낚시라고 하거든요. 승용권 질러놓고 메롱 스트나우지롱 해서 한방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낚시에 안 걸리는 것도 또 실력이에요. 아이씨, 짜장 뜯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네, 짜장 엎으면 울어버릴 겁니다, 진짜. 저의 귀중한 식량이에요. 이거 나 젓가락 안 갖다 놓나? 젓가락. 잠깐만, 이거. 지금 스트라이커 불렀습니다. 잠깐만, 그냥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야, 다들 뭐라고? 잠깐 이거. 그냥 형적가라고요. 오케이. 스트라이커 불렀습니다. 지금 해설하느라. 이러다 엎으면은 진짜 개빡나죠. 야, 잘한다. 그 와중에 잘하고 있는 개념 거한 선수. 개념 상실 거한 선수. 여기. 알뜰하게 먹어야지. 오케이. 땡큐. 고마워. 자, 핸드마 선수의 도움으로. 야, 씨. 장관 노련한 거 보소. 진짜 장관 노련한 거 보소. 국대선. 해설자, 안녕. 아유, 동네 형이랑 불만은 이제 얘기하기 지겹다. 어우, 야.
최고예요. 역시 최번개. 역시 2000 최강대 최번개다. 최번개는 상대 팀에 있으면 너무 짜증나고 우리 팀에 있으면 너무 든든해. 진짜 2000 최번개만큼 우리 팀에 있을 때 신나는 캐릭터가 없어요. 야, 최번개 운영 구도. 아, 이렇게 많냐. 아, 그 개념이 땜빵을 너무 안 해. 형성이랑 완전 반대야. 핸드만은 땜빵을 유튼자고 개념이는 땜빵을 너무 안 해. 아니야. 저렇게까지 시체를 아낄 필요는 없는데. 개념이 우연생에서 부담없이 딱 첫 판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개념 상대가 지난번 한중세 때는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잘한다. 야! 잘한다. 네. 2000 최번개를 보다 보니까 98 체조가 살짝 그리워지는 느낌. 그렇지. 최번개는 파이어의 캐릭터가 몇 개 있지. 근데 그래도 개빡치. 개빡치. 아. 일단 짜장 먹으면서 해야겠다. 어, 땡. 향수까지. 저도 먹어둬야 이따가 힘차게 경기를 뛰기 때문에 조금 먹어두겠습니다. 아, 와! 야, 개념 상실과 선수 폼 올라오니까 클라스 무서워. 치열하게 때리다가 마지막에 잡은 쪽이 잡아버리고 스트라이커를 이용해서 연속킬을 얻기 때문에 마리가 아무 맞짱 최강입니다. 고춧가루 뿌린 짜장면과 네, 지금 비비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 스코어 4-1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유, 개념 상실 거한 선수 좋아요. 아주 최근에 주국한테 캐릭터 이랜덤 한중전을 자꾸 졌기 때문에 오늘 투유즈캐전은 복수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은근히 최번기를 잘 잡네. 야, 쏘네. 야, 야, 이거 센스 보세요. 중국 석가장 선수 아무리 저렇게 파이하나요? 센스 질렸다. 불러서 도망가는 척 하니까 최번기가 대신 쫓아오는 걸 역으로 뻔뻔하게 중단하고 어너더를 불렀어요. 뻔뻔한 센스가 있네. 네, 소년은 소년이랑 소욱은 못 나왔습니다. 소욱은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출장이 생겼대요. 아, 네, 짜장면 비비는 중이에요. 이제 슬슬 먹자. 자, 짜장면 먹느라 2번은 못 나가겠다. 이렇다. 이피버그요. 이피에서만 되는 이피버그. 이피에서만 저렇게 불러서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야, 장관 존나 잘한다. 뻔뻔하게 대시 잡기. 네, 군만두. 야! 한국 개념 상실관이 1번 헛과장을 퇴장시키고, 야, 2번 저는 무한쟁이 선해매가 나왔는데. 한번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하네요. 중도층이 그만큼 좀 멘붕이 있나봐. 야, 전운 뺐다. 하긴 최번기한테 전운이 안되니까. 야, 최번기한테는 전운을 못 찾아가니까. 아, 시부형님 안녕하세요. 야, 대박. 선해매가 전운을 뺐어.
번개한테 저런 무한을 맞출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았나? 야, 중국 애들 오늘 개념 사실 고한 재평가 들어갔다. 야, 암호 까고 한 대도 못 때렸어. 암호 또 모았어요. 암호를 또 모았어. 야, 한 판에 한 캐릭터한테 암호 두 번 까는 건 실화입니까? 세 번도 까요. 세 번도 까요. 세 번. 암호 세 번도 까요. 내가 이러니까 002차전에선 최범기가 절대 지존이라는 거야. 당하는 중국 애들을 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내가 저 적같음을 알지. 불쌍하다 중국 애들. 중국 애들 불쌍하다. 번개는 우리 팀에 있으면 너무 신나. 진짜 우리 팀에 있을 땐 너무 신나. 네, 지금 핸드마 선수가 개념 사실건 번개 보고 게임 족같이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아니 나는 우리 칭찬이 아니야.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아니 우리 팀끼리는 칭찬이야. 야,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족같아. 네, 좋아요, 좋아요. 칭찬이에요. 야! 야! 맞아요. 98 치드루보다 2000 번개가 더 사기에요. 맞아요. 샌드마스터가 요새 중국 애들 다 이겨요. 샌드마스터 선수가 양광 10대 2로 이겼어요, 어제. 네. 해설자로 보신 유대선 해설자인데 잘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아, 맞다. 나 해설이야. 떨려왔어요. 같이 입 좀 털어줘. 내가 미팀이 거기까지. 한 번 더 말하면은 그냥 대응 안 해드리고 그냥 문 열어드릴게요. 아니, 개념상실관의 족같은 플레이를 가장 잘 아는 게 옆에 해설자, 유대선 해설자거든요. 같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욕하면 아, 할 말 안 나겠다. 네, 유대선님도 한 번 개 합니다. 잘해요. 야, 게임 존나 재밌다. 최범이가 우리 팀이니까 너무 재밌다. 네, 석과장이 잘하거든요, 석과장도. 근데 장차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오늘 혹시 개념상실관이 올킬하는 거 아니야? 오늘 개념상실관이 다섯 명 올킬하면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는다. 진짜로. 네, 불안은 오늘 없습니다. 이거 장관 이겨봤다. 이거 신형 연장에 조금 장관한테 많이 못 이겨요. 이거 없네? 야, 나 너 죽어줘! 나 너 죽어줘! 지금 앞으로 가는 게 너야. 죽일래나 죽여라. 네, 최장 마세, 진짜. 최본계 장관, 마리, 세트. 이게 진짜 최강 조합이에요. 최장 마세. 연신! 어? 겨우 죽을 뻔했다. 야! 장관 마린!
예, 네, 장관은 뭘 잘못했길래. 아,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린다네. 가까이 와. 아, 이거야,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거, 이거야. 이 컴퓨터인데. 아, 여기 옆에다. 자, 저는 결국에는 본업이 나왔어요. 현임의 선수가 본업 저는 바로 들어가고요. 저는 무한을 누려보았으나, 아니 뭐 상대가 땅에 있어야 저는 무한에 맞추던 맞든 하늘에만 있는데 뭐에 맞춰. 원래 내가 하늘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지가 올라가. 아니 저는 이 스트라이커 맞춘다면 하늘을 올려보내서 천국의 계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가 이미 더 높이 올라갈 거서. 야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 무한 안 통할 거 알면서도 나오냐. 희망이 없다 이 생각으로 저는 무한이 나왔는데 요행을 노린 건 저는 무한이 나왔으나 써보지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포맷 대차들 개정하실 거 맞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야, 같은 TV 봤는데 족같은데 당하는 상대는 어떻겠나. 아니 같은 팀이 봐도 여기 어 착해가지고 옮겨서 때리진 않아요. 같은 데 죽이고 싶은데 애가 잡대. 아니 개념 형식관이 킹오브는 이따위로 해도 인성은 진짜 착해요. 엔드마도 착해요. 네. 일단 어 뭐야 왜 레버 났어 왜? 어? 뭐야? 인성? 왜 레버 났어? 개념 상식관 왜 레버 났어? 허나니아 선수가 지금 구독자도 떨어졌어. 오빠 개념이 아, 선행문 선수가 뒷목 잡고 뒷목 잡고 쇼크로 잠깐 정신을 잃었잖아. 정신을 잃었다고. 해야 되냐 이씨. 네. 오, 야 이거 알아? 야 선행이야. 선행이야 선수 1점이라도 따보기 위한. 네. 내가 있는 축하네. 혼자 생겨도 자비는. 네. 자, 지금 이게 개념 상식관 선수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1점이라도 따보고자 하는 선남의 선수의 그런 작전이 아닐지. 하긴 뭐 상대 장관이니까. 야, 끝났어요. 빨리 불러. 이 모으려고. 자, 이제 아까 나온 거 손으로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안 죽이죠? 일부러 안 죽여요. 딜을 모아놓으려고. 오, 야, 안 불렀어, 딜. 야,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잘했어. 자, 3등 오해한다고. 나 움직일 때 오해. 나 뒷목 올라간 건데. 뒷목, 스팀목 올라간 건데. 스트라이커 2레저. 2레저. 어, 어. 야, 어! 진투띠! 아, 할 줄 모르네. 진짜 뚫기 타야 돼. 그냥 나머지. 자비롭게 하다가 한 판 졌어. 형 양의지래, 양의지. 어, 부산 포슬. 부산 포슬, 부산. 아, 네. 양배추 아닌가, 양배추? 짜장면 먹다가 코어 자막을 업데이트로 보냈네. 어이쿠. 끝났다. 코어 업데이트. 이 형 신이 안 돼, 그럼. 이거 왜 가려요? 아니야, 저 사람들 화면 안 미리 8점이라고 적어놓고 싶은데 그냥 내려방 미리 8점이라고 적으려다 말았습니다. 야 진짜 아니 우리 팀인데 상대가 욕하는 모습이 들린다 진짜. 상대가 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같은 팀인데 극혐이다 사실. 아, 최고인데. 아, 자비가 없는 암흑각이.
저 저거 한 판에 3번 맞아봤어요. 한 라운드에. 한 라운드에. 한 라운드에 아머 튕기기 3번 맞아봤다는, 네,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불쌍하다. 아니 이게 비는 때야 막 한국 이겨라 하면서 하는데 저 지금, 네, 저 선한마선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네, 저도 갑자기 다 중국을 응원하게 되네요 지금. 이거 풀죽 회전하니까 나이스! 개념 탄생관 이거 딱히, 네, 지금 한국 팀을 별로 응원 안 하고 있어요. 말뱅기 전화! 네. 아무리 민족이 다르다지만 상대도 같은 인간 아니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그런 뭔가 동정심이 느껴져가지고 차마 개념 탄생관의 응원도 못해. 기모는 또 봐. 야, 약법 되죠. 야, 이거 잡았어. 자, 암호 가나요? 한일전이요? 2000은 한일전 하면은 아마 50대 빵 나올걸요? 저 일본은 2000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냥 어떤 시리즈든 간에 일본은 온라인 팀업을 안 해요. 야, 오, 잘했다. 야, 제가 장장전으로 선하냐 선수를 혼내준 적이 있는데 개념상실권이 장관으로 질 줄이야. 일본은 보통 신 시리즈래요. 새로 나온 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거의 해요. 온라인 킹오브를 잘 안 하고 옛날 시리즈 잘 안 해요, 일본은. 야, 이거 위험해. 어, 개념상실권한테 너무 방심하는 것 같아.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방심하면 안 돼, 절대. 시간 얼마 없다. 상대가 장관이 안 올 거예요. 이거 아차하면 집니다. 야, 이거 위험해요. 야, 나이스. 야, 다행이다. 야. 야, 왜 가? 뒤로 가지. 다행이야. 왜 앞으로 가? 네, 마지막에 앞으로 간 것도 위험했어 사실은. 왜 앞으로 가 진짜? 장관님 그냥 마지막으로 철구 뚜띠 하고 한번 철구 한번 이렇게 던졌으면 그거 맞았으면 졌어요 앞으로 가다가. 네, 공격적인 미션이야. 네. 그러니까 장관님 공격적인 미션. 그럼 5라운드였으니까 299초 동안 앞으로 안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공격적인 거야. 299초 동안 앞으로 안 가다가 마지막 1초는 눈물을 상대의 눈물을 보고 앞으로 갔어요. 왜냐면 나랑 할 때 5라운드 다 20초 나와. 네. 아니 뭐 한 중간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워낙 앞으로 안 가가지고 안 가면서 싸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베논이 되게 공격적인 유저라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거를. 아, 천국의 계단 나오나요? 천국의 계단을 못했어. 일부러 안 했네. 일부러 스틸을 하나 채우려고 안 했어요. 천국의 계단 그거 하나 일부러 안 쳤어. 자, 여유 부리면은 이제 당연히 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무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 근데 거의 90% 나와. 거의. 자. 자, 저는 무한 맞출 기회가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무한 맞으면 천국 얘기도 한번 바로 돌로 갑니다. 야, 방금 위험했어요. 위험했어. 네, 2차는 장체. 아, 역시 장관의 철구. 어이쿠. 자, 암호. 아우, 신나는 암호 대잔치. 중국 2000 유저요. 지금 석과장이랑 선하나 선수도 지난번 한 유저 때 잘했던 유저예요. 근데 지금 폼이 올라온 개념상실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개념상실관 중국 5명 올킬 나오면 이거 역사에 납니다. 야, 오. 아, 역시나. 아이고야. 역시나 이걸 참을 수가 없지. 중국 2000 유저요.
현안도 잘하고 더욱더 중국 대회 2등을 했고 하지만 주최전에서는 한국이 훨씬 위에요. 주최전에서는 한국이 위인 게 팩트입니다. 야 이거 야 신나는 장장전 너도 남자답게 원펀치 교환 졸라 남자답게 원펀치 교환을 하는 장구한 선수들 어 강제적으로 네. 자 날 죽여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비쌌으니까 아무 말이 준비하고 죽어줬어요 그냥 고기 부패 야 이거 장장전이야말로 남자의 싸움 아닌가? 9파이 고고전보다 남자다운 싸움은 장장전밖에 야 이거 위험해요 안 좋아 안 좋아 어! 아! 야 좋아 좋아 안 좋아? 지금 좋지 않아요 아 아무 야 이거 좋지 않아? 역전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좋지 않아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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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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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레 너무 아끼는데? 세트레 너무 아껴 아유 반격기 아! 세트레 세 개랑 저걸 왜 맞죠? 어디 갖고 있는지 아무한테도 안 알린 채 죽었어요 나 어이가 없네 오피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꼬마님 여기 없습니다. 이재선의 선자예요. 네. 아니, 실력이적 오브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여유를 부린 거야. 아니 뭐, 그냥 뒤로 도망가서 PC만 막 눌러도 되는 걸 네, 헤드만 선자 치면 10초 동안 진짜 5개 쳤어요. 그리고 두 번 더 모았을 네. 거예요. 네. 7개. 아, 자. 선행의 선수 전운 들어간 거 실화냐? 저룬이 너무 안 통하니까 들어갔어 저룬이 야. 어 야울 아 이거 좋지 않아 그럼 네 네 연세님 수정할게요 아 이거 좋지 않아 근데 어 이거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그래 어 끝에 자 현재 스코어 중국 3대 한국 8 한국이 8대 3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어 지워 그리고 지금 한국 한 건데요? 아아아 아. 아, 우리가 8이 아아 그런가? 아니야 4 4지 아 아닌가? 3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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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눌러 눌러 어 됐어 맞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8대 3 리드 중입니다 한 사람당 5코인이요 네, 한 사람당 목숨 다섯 개예요 오, 오, 야, 이런 야! 오, 잘했다! 야! 야, 잘하네, 야 잘했어, 센스는 있네 네, 센스 있네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지금 중국을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야! 상대가 스트를 썼어. 야! 남자, 남자의 싸움이다. 너 한 방, 나 한 방. 어, 너 한 방, 나 한 방. 완벽해요. 지금 이게 왜 앞으로 가죠? 어, 가지마. 왜 앞으로 가는 거지? 왜 앞으로 가는 거지? 가지마. 언제부터 지가 앞으로 간다고? 아이고. 현실. 끝났어요. 자, 어? 아. 야! 방금. 오! 야! 와! 야, 진짜 너 왜 그래? 내가 언제부터 앞으로 갔다고? 야, 갈대미한테 전화해. 야, 내가 전화해. 정신차리라고. 아, 평소대로 해. 어, 앞으로 가지 마. 오늘 아까 변신했는데. 오늘
양과 어른다. 죄송해요. 내가 보기에는 야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번에? 야왕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야왕이 귀신은 절대 못 봤거든. 그냥 나가면 될 거야. 야왕은 유산을 무한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스파이 실력을 하는 야왕 번개가 우리 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든든해.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 국내 장체 최강 유적. 국내 장체 최강 유적 개념 상세권. 핸드바던 드는 임상 킹오브 최강자. 너무 먹었어요. 아, 많이 씨가 됐네. 2명. 왠지 저거 놀이. 2명을 아웃 시켰어요. 이 대놈 갈까? 야왕이면은 혹시라도 지면 내가 갈게. 야왕은 내가 좀 혼내줘야겠다. 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게임의 1위라는 게 나왔다는 걸 다시 한 번. 이제 시청자도 네, 한국 응원 안 하네요. 이제 긴장감이 떨어져서. 야, 지금 아이고 저도 못 불러. 아, 저거 조금 시간이 안 불렀어. 야왕이 2000 경험이 많지는 98 1선이야. 중국에 있었는데 2000 경험은 많지 않아서. 이게 진짜 10대형이에요. 기업도 장관으로 아머 장관 절. 아, 끝났어. 보록도 없어요. 보록. 네, 이거는 오. 죄송합니다. 네, 보록 있네요. 제가 키 날고. 네. 야, 이거 원래 절대 못 이기는 건데. 야, 어, 6점 부렸어요. 야, 야, 이거. 아, 야, 마지막. 제가 욕했다고 저 욕먹으려고. 네, 진짜 친구 네 명이야. 원래 이벤이 없는 싸움인데 개념 상실관이 이런 실수를? 이쪽에 말대기를 다섯 명. 야, 이거. 오. 야, 이거. 야, 이거. 뭐죠? 야, 이거 야왕 대 배놓은 절면 승부 가나? 일단 죽여. 네? 네? 야, 친구 다섯 명. 아, 개념 상실관은 또 욕심이 과해요. 또 아까처럼 진짜 네 개 남기고 죽으려고 이번에. 이게 아낌없이 나네요. 네. 아낌없이. 혹시 랜던 친구랑 만나기 어색한가? 10초 지나면 50초에 하나씩 올 거야. 자, 랜선 친구 야왕. 아, 개인적으로는 좀 세트 좀 떴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트 누가 뭐 세트 하나 봐. 아, 이번에 세트 와, 다섯 개. 자, 저치마. 우리 끝나고 대님이 한 대씩 때리러 가야 돼. 아니, 뭐 장난하나? 세트를 다섯 개 남기고 죽는 거 내가 처음 봤다, 이 차라는 거. 그것도 대회 때. 미대한 아니, 뭐, 누가 숫자 하나 남기고 대회, 숫자 하나 남길 때마다 누가 뭐 돈 준다고 후원이라도 약속했나?
혹시 중국 스파이 아닌가요? 이거 인정되면? 아니 나는 끝을 한 개 정도 남기고 죽을 것 같아도 너무 욕심이 과해요. 이상하네요. 네 진짜 이상하네요. 이거 안 나가네. 아 약이지 약이는 강 아니지? 아니, 강이라도 타이밍 맞아서 하면 안 돼. 그래? 타이밍 안 맞아서 강이었어? 어 강이야. 약 아니야. 2000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명 12월 25일 생일 축하해. 미션 가자 노명. 오늘 오전 대박. 연속으로 4시 500개. 와 대박. 알겠습니다. 제가 출전하면은 야 제가 출전하면 5점 연속 내보겠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애니콜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는 쫄깃쫄깃했는데 오늘은 우리 말새끼 개념 상실버님이 너무 활약을 해가지고. 아 공공 알려줄 수 있는데 재활이 안 돼서 저도 안 돼. 아 이게 야. 아 지금 2번 제논이 2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가. 야왕이면 내가 나가겠다고. 아 야 이거. 위험해요. 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친구를 잡았어요. 자, 예. 야 축하합니다. 이제 유산 안 남겨. 사실 이거 한 달도 1복점 남았어요. 말대기가 26점만 따졌으면 좋겠네요.
그 뭐지? 이거 아 아니 근데 일단 좀 못해서 끝나고 아 이거 난 걱정된다. 술 마시는 야왕이 안 나오는데. 아 알았어. 맘만 봐. 지금 한국 삼촌들이 여유에 미쳤어요 지금. 지금 한중전 대회인데 양주를 한 잔씩 하겠대. 아니 지금 예 오늘 질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고 킹오 가면은 무조건 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졸라 못하거든. 어 나 지금 이거 지금 방심할 게 아닌데. 제도 먹나요? 지금 자 어저께 소금회장 선수 어저께도 술 먹고 당하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어저께 술 먹고 킹오 했다가 참패하고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야왕 지금 야왕은 개념 단식관 아웃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네 술 마시면 절대 반응 속도 느려지고 되게 급해져요. 치기가 올라오면은 제대로 게임 못해요 절대로. 40도? 야 이거 네 개념 단식관 이거 아웃이에요. 저 출전 준비하겠습니다. 아 빨리 끝났을 거야. 마지막 이거 마지막이. 4점도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개념 단식관 선수 지금 아웃될 40도 시작나? 어이쿠! 야! 이야! 멋있다! 알고 있었어! 간식법 2월에 나왔어. 300 아이 됐다. 스타 하나 모았다. 잘하네요. 볼트 상대로 아우 또 윕은 신선한데? 대공초필이 50잖아. 어나이오이브는 맨날 대공초필이 안되잖아. 쿤한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대패 아지 웃는 새끼님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나 아는 사람인가 봐. 아무튼 감사합니다. 웃는 새끼 나한테
이거 다 무슨 말세 이거 다 아이디가 저예요. 아니 그거 옛날에 넌 안 돼.
잘한다. 잘하네. Round 2 fight!
네, 위에 한국은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지금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꾸는 겁니다. 순서는 몰라요, 지금. 자막에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잘한다. 검수 업데이트 한 거. 제가 말했죠? 절대 관련 없다고. 네. 하드코어랑은 관계, 하드코어라 그러거든요. 98 2020 싸움. 핸드마우이 싸움은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2000은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네. 뭐, 위브이 잘하는 거 저처럼 전공법, 라이프 클락 이런 거에 통하는 거지. 핸드마 캐릭터 한테는 안 통해요. 핸드마는 캐릭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로 싸우거든요. 스트라이커와 암호로 싸우기 때문에. 네. 야왕 지금 벙쪘어요. 네. 지금 핸드마 선수가 분위기를 살리고 있어요. 네. 저 술 잘 못 먹는데 오늘은 씨 참패당했으니까 마셔야겠다. 야.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김연아 비니. 김연아 비니. 네, 재밌게 하네요. 핸드마 선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니, 이렇게. 야! 어! 똥꼬가 시려우니? 이겼어. 너? 야! 말생기한테 뭘 배운 거야? 가지 말았어야지. 이거 미쳤다. 응. 네, 니가 와라. 니가 와라, 하와이. 오, 저걸 알다니? 오, 의외인데? 야! 야, 이거 위험해요. 이러면 위험해요, 이거. 야, 이러면 위험해요, 이거는. 야, 좋아요. 잘했어요. 좋아, 좋아. 나의 복수를 해다오, 핸드마. 네, 방금 슬라이딩에서 세스가 맞고 들어간 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안 불러진 거예요. 야, 윙을 잘해. 좋아. 같이 가면 좋아요. 야, 잘하네, 윙. 야, 진짜. 이거 뭐, 야왕이 주인공이야, 내 방송? 자, 그래도 저는 오늘은 야왕한테 깨끗이 인정합니다. 뭐, 오늘 뭐, 98 치즈구한테 당한 것도 아닌데. 오늘 완패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리벤지 해보겠습니다. 윕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한다. 이런 느낌으로. 야, 연구 많이 했네. 야왕 연구 많이 했네. 저거 딜레이 연구했네. 야왕이랑 나도 한 번 정도만 해봤으면 좋겠어. 야, 씨, 이렇게 복병일 줄이야.
야왕이랑 이치, 야왕이랑 야 역대 야왕이랑 이천은커녕 윗 자체를 아예 상대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복변일치들은 상상도 못하고 완전 떡신신했어요 저도. 야 역백하. 야왕 잘한다. 조금 해줘 잡아. 만약에 핸드만가 지 근데 지진 않겠죠. 근데 아니에요. 게임은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야왕 근데 오늘 포텐 터진다. 다음번 야왕과의 10선승이 기대됩니다. 저는. 저도 리벤지를 좀 기대해볼게요. 오늘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참패했다. 그러니까 완전 한방 먹은거야. 얘 스타일도 상대도 안 해봤고 님은 아예 상대도 안 해봤어. 한 번만 얘랑 해봤으면 좋아. 잘하네. 잘한다 야왕. 그리고 오늘 제가 야왕을 칭찬하는 이유는 오늘 저한테 채팅이 매너가 좋더라고요. 왜 어차피 잡아야 되는 건데 일어나자면 어차피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소리 나 이제 날 거예요. 연봉증 남았어. 이제 날 거예요. 아 예예. 예. 야왕? 아니야 세 개 남았어. 엄청 잘한 거를 지금 뒤에서 역적짓 하고 있다. 예 개념 지금 욕하고 있다. 이걸 형이라 가지고 뭐라고 못 하고. 네 이웃다. 근데 되게 많이 캐릭터까지 나오세요. 저렇게 스트레이 막 그러는 거 진짜 의외네. 룰은 스트라이커 무한만 빼고는 허용이에요. 나머지 야왕이 장풍 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장풍 압박을. 엄청 무리한데. 근데 아무 깡고 갔다가 소리 질렀던 건 안 맞았으니까. 아직까지 이기하죠. 야 저걸 하네. 어 왜 안 나가? 앉아서 까면 안 가죠? 아무래 앉아서 까고 있었어. 지금 핸드만 선수도 긴장을 했나봐요. 아머를 앉아서 까고 있었어. 아머는 앉아서 까면 안 까지는데. 네 이거 큰일났습니다. 네 저는 야왕한테 5대 떡으로 실신했어요. 위반한테 떡 실신했습니다. 자 간다. 어 왜? 저게 중국 애들 특기야. 대진님 점 땄어요. 아 좋아. 상관 아니야 근데. 아 이거 참.
태클. 장갑 철구 돌릴 때 밑으로 태클. 어? 실수했어요. 아 이거 너무 실수한다. 근데 너 왜 내 스틱으로 하고 있어? 네 스틱은 어디다 두고? 아 왜 네 스틱으로 바꿔 지금이라도? 아 이걸로 할 수 있지. 네? 괜찮아? 근데 똑같아 형들 거랑 40초와 15초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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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나 말을 하죠. 언니 진짜로 그걸 잘해요. 나이스. 핸드마 평소대로만 하면 돼요. 핸드마 선수가 평소대로만 하면은 나이스. 그래 평소대로만 하면 돼. 평소대로만 하면 돼. 핸드마가 이제부터 더 잘해. 평소대로만 하면 돼요. 얼지마 얼지말고 평소대로만 해. 너무 애들아 안 가면서 가지마 가지마. 이거 진짜 잘 쓴다. 스트라이커를 단독으로 부르는 거 야왕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단독으로 부르기를 어? 많이 할 줄 몰랐어. 6번. 야 여섯 번 6연살. 저는 야왕이 98식으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스트라이커를 단독으로 부르기를 이용해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태클하면서 돌트 부른다. 그냥 시디. 아 안전해요 안전해요. 아 멈추지 말지. 그냥 앞으로 가. 맞으면서 가. 어 돌리면서 맞으면서 가. 그냥 저렇게. 자 이거 이겨야 돼요. 야 야왕이 위브에 잘해요. 저도 위브한테 많이 말렸어요. 어 2000 위브는 저도 처음 당해봐요. 나이스 나이스. 야 굿. 그래 회사가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낙 저게 낚시였구나.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아 맞아요. 사실 해설은 옆에서 하는 것보다 좀 안 들리는 옆에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근데 지난번 한중전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구라랑 저랑 더 시끄럽게 했었어요 사실 지난번 때. 괜찮아 괜찮아. 뛰면 전기차게 쓰고. 얼지마 얼지마. 야 오늘 요새 야왕이 98도 지난번에 굉장히 잘하더니 요새 무슨 야왕 스페셜인가? 네. 자 지금 완전 위기에요. 완전한 위기. 그건 좋아요. 근데 야왕이 이 정도로 위브에 잘할 줄이야. 네, 좋아. 지금 핸드만 선수가 많이 긴장을 했어요. 오, 왜 안 맞아? 네, 야왕이 거의 모든 시리즈를 잘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광노 스타일은 뭐예요? 근데 광노는 하드코어도 잘하지만 히트빨 암호빨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야왕이 절대 못 이기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성이 좀 안 좋게 들어갔어. 너무 위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했고. 자 한번 봅시다. 야왕 오늘 야왕한테 진짜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아 굿.
굿. 굿, 굿, 굿. 잘했어요, 핸드만 선수. 네, 필살기라고 해도 암호 모드한테는 당하지 못합니다. 저걸 잘하네요, 구석에서. 점프 강손을 중단으로 넣으면서 졸트를 부르는데, 저것도 온라인 스페셜이에요. 오락실에서는 저게 보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반응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저걸 막기가 매우 부담스러워. 야, 역가드 굿. 근데 지금 야왕을 칭찬할 때가 아니야. 우리 팀이 지고 있어서요. 많이, 야왕이 자꾸 많이 잡아주면 흐름을 끊어야 돼. 전공법으로는 아쉽이 나랑 캐릭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당할 우려가 없어. 자, 야, 야왕 오늘 최고예요. 적이지만 극찬을 보냅니다. 야왕 그거보다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 내가 할게. 오케이. 어, 좋아. 아머리 공짜로 먹었어요. 기세계리 공짜로 먹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방금. 아, 저렇게 단독 키트를 되게 잘, 많이 부르더라고요. 야! 굿! 아니야, 아니야. 실전 공부 봤어, 그게 나. 야, 역시! 한국팀 비밀병기 홍민기 선수, 역시. 한국팀 비밀병기 홍민기 선수. 나이스. 근데 요리는 반격기에 반격기 좀 질러서 라이프 클럽을 한 번에 잡지만 요리는 못 잡거든. 됐다. 나 라이프 클럽보다 나. 자, 연준이랑 불만, 아니, 불마랑 동네 형은 지금 없어. 좋아, 잘했어. 역시, 한국팀 비밀병기 홍민기 선수, 야왕에게 일단 1승을 흐름을 끊었습니다. 아, 떴는데. 아, 저런. 나이스. 야왕은 단독 히트를 많이 불러. 단독 히트를 많이 불러. 야왕이 단독 히트를 엄청 많이 부르는 거에 지금 한국 선수들이 말리고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다 말리고 있어요. 야왕이 98이랑 2002식으로 싸울 줄 알았어. 그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 괜찮아. 네, 조로 단독 히트 땜빵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의외예요. 나이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야왕 플레이라. 나이스.
나이스. 야 마지막에. 아 아쉽다 비겼네. 어? 비겼네. 아 비겼네. 아 이긴 줄 알았더니 비겼어요. 하지만 잘했어요. 저 다음에 조가 안 맞나 보네. 야 참. 야 이런 식의 플레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압박이 돼요. 역가드나 중단이 잘 안 막아지기 때문에. 자 야왕 윕 매우 강력합니다. 아 왜 나 쫓겠어. 아, 일단 자기 환경이 아니라서 조금 더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지금 3번 야왕 대 4번 중국 3번 야왕 대 한국 4번 홍민기 선수가 싸우는 중입니다. 저렇게 단독 트리 무진장 부른단 말이야. 아 진짜 단독 트리 엄청 불러대네. 나이스. 나이스. 네, 야왕 이효리보다는 이효리보다는 윕이 문제예요. 나이스. 잘하면 아 강으로 이동해서 못하나? 아 이 거리가 안 되겠다. 아 뭐야? 나이스. 오 게임 흥미진진. 게임 흥미진진합니다. 나이스. 단독 스틸 엄청 부르네 진짜로. 야왕 다음 1대1 때 두고 보자. 단독 스틸 단독 스틸 엄청 부른다는 그 데이터를 갖고 싸워볼게요. 하! 별의별 상황에서 단독 스틸을 부르는데 참 신기하네. 됐어. 암호 모드 있어. 천천히 싸워.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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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 일단 야왕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지금 이거 끊어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요새 한 점만 하면은. 아 애니콜리 감사합니다. 네 야왕 야왕한테 감, 야왕이니 위빈이 감탄할 때가 아니라 한국 응원해야겠어요. 저도 진짜 뭐 하는 건지 이게. 나이스 실패했어. 아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배논 저의 옆에 그 뭐냐 뭐라 그러지 아심님입니다. 아심님 투블럭커 타신 미남. 미남은 우리 아심님이에요. 아 네 복귀한지 3주 돼서 오늘 개쌀 위험이 있는 오늘 개쌀 위험이 있는데 지금 후발 타자예요. 후발 타자 큰일 났습니다 한국.
글쎄요. 저희도 중국을 너무 얕본 거겠죠? 홍민기님은 TDL입니다. TDL. TDL입니다. 아심님은 지금 한국 5번 타자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오 이거 참. 아 이거. 제가 다 지금 긴장되네요. 제가 너무 역적짓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긴장이 돼요. 아 저거 아니야. 이번 판 주고 다음 판에 마무리하자. 다음 판에 그 셰슈를 위반트 맞추는 게 낫지? 아니. 네, 야왕 혼자 너무 많이 한다. 큰일 났다. 나이스 끝났다. 야왕 잔재주 부리다가 끝났어요. 야왕이 제가 소우한테 썼던 잔재주 끝내 안전빵. 어. 야왕이 제가 소우한테 대회 때 썼던 잔재주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이겼다. 야, 홍민기 선수 날카로워요. 홍민기 선수 날카로워요. 괜찮아. 단독 야왕 단독 조스트 야왕 단독 조스트 미친 듯이 부른다. 이거 알아둬야 돼 정말로. 단독 조스트만 계속 불러 미쳤네. 그러니까 어나더나 세스는 단독 조스트를 많이 올려 부르는데 단독 조스트를 저렇게 부르는 유저는 처음 봤어요. 이건 야왕이 정말 이상한 버릇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허리 찌르는 전략을 준비해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단독 조스트만 계속 부르네. 나이스 끝났어요. 너무 실수가 많다. 됐다. 나이스. 네 지금 그래서 이거에 말리니까 한국 선수들이 지금 마음이 다 급해요. 맞아요. 저도 아까 마음이 되게 급했고 저 다음에 있는 한국 선수들도 마음이 다 급해요 지금. 아머는 기능 뭐하나 최대한 때리고 반격기나 누르. 아 괜찮아. 아머 역각을 나이스. 아, 스포일. 괜찮아. 자, 저게 무적이 있네. 야! 마지막 서서신이 최고의 센스였어요. 일단 야왕을 아웃시켰습니다. 자 오늘 위베 중국에서는 위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위베 향연이네. 위베 향연이에요. 지금 상당히 야왕이랑 캐릭터가 비슷해요. 네 중국 야왕 선수 덕분에 윕 티어가 떡상했네. 야 잘했어요. 와 리필 안했어. 와 이건 정말 뜻밖의 윕과의 싸움일 줄이야. 개념상 즐거운 선수가 오히려 뒤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조금 회장 선수가 타격해 싸움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오스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지금 이것이 오늘 제가 역적짓을 해가지고 뭘 먹을 자격도 없네요. 아유, 윕 유저들 두고 보자 진짜. 아, 왜 야왕이나 정룡이랑 한번 해볼 생각을 안 했지? 윕이랑 좀 해봤더라면. 일단 이번 대결 끝나면 분노의 야왕 리벤지 갑니다. 야왕한테 13등 두 번 하자 그래서 두 번 다 개 떡시신 시키도록 제가 약속 드릴게요. 떡시신 클럽에 야왕을 넣어주겠습니다. 어, 일단 나는 웬만한 상대할 때 거의 다 한 번쯤은 당하고 리벤지를 하는 그런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네, 홍민기 선수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단 야왕의 흐름을 끊고 아웃을 시켜줬고 네, 홍민지 무슨 네, 예쁜 여자 이름 같은데 네. 예쁜 여자 선수 아닙니다. 야! 아마 아아아 잘하고 있어. 자, 무기 끝났어요. 그래도 무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무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야! 야, 클라스 보소. 홍민기 비밀병기 홍민기 아우 감사합니다. 아, 못하게 낚시를 잘 걸어요. 아주 어게인 2000에서 주가를 매우 올렸던 선수라서 믿고 있었어요. 네, 민키 형입니다. 네, 홍민키. 아, 미자라키코님 감사합니다. 홍민기 선수 최고예요 오늘. 아이, 우리 날씨. 아, 좋아, 좋아. 어, 뭐야? 그런데 이게 실수가 많고 자기 환경이 아니고 온라인 실수가 많고 자기 환경이 아, 왜 나왔어? 그러니까 실수 안 했어. 전체적인 운영이나 뭐 이런 거 써놔서 실수 안 했어. 그래서 했던 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지. 아이, 거참 좋아요. 윕을 잘 끊었어요. 지금 민기 선수도 윕 상대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 특유의 센스로 잘 상대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센스로 상대해보지 않은 윕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자, 좋아! 아이, 제기랄. 자, 출세의 변신! 야, 정룡. 출세 여인으로 변신합시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좋아. 야, 센스 보소. 아우. 아, 최고예요. 정말. 이 정도 K면은 졸트 K 중에 최상급입니다. 이 정도 K면. 졸트 K 중에. 홍민기 선수가 존스테이 최강자급이에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기고 노명은 네. 야왕 리벤지 해서 땅에 박아야 함. 안 그러면 야왕 위비랑 치즈로가 현금에 나옴. 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진짜 개열받는다. 물어 죽이겠습니다. 야왕 지금 야왕한테 복수할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요. 나이스! 아, 오, 저기. 야왕, 니가 인성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내 알바 아니고, 처절한 복수를 해줘. 야, 센스! 센스 보소! 야, 센스! 아! 아,
저런 실수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야, 홍민기 선수 최고예요, 지금. 홍민기 선수 최고예요. 이효리가 규하 2타 후에 K 셋업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정용이 겁먹고 도망치다가 맞은 거예요. 예, 진짜 이 정도면은, 야, 윗. 예, 이 정도면은 빈민기 아닌가 싶어요, 빈민기. 자, 빈민기 갑시다, 빈민기. 아, 윗. 아, 올해 참, 윗한테. 아, 이거 안 나가네요. 나이스. 오, 야, 잘했어요. 민기 선수 아주 좋아요. 네. 아까 애니콜린 말씀대로 반드시 리벤지 하겠습니다. 야왕이랑 정룡 둘 다. 와, 좋아. 아, 이게 하나 레버가 나이스. 조심해야 돼. 어, 정확히 넣어야 돼. 야, 잘했어요. 어, 자, 하나 레버가 아주 정확히 앞으로 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 살짝. 정확히. 어. 하나 레버에 적응이 안 되면은 가끔 저게 정확히 앞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아예 쉘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많이 실수했거든요. 자, 빈민기 선수. 굉장해요, 지금. 야, 빛, 빈민기. 한국팀의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 야, 안 불렀어요. 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스틸 하나 아꼈어요. 정룡이 큐트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때릴 것이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야, 정룡 이걸 연습길 넣었네요. 김우아. 이거 스틸 무하는 금지. 자령 무하는 허용. 캐릭터 자령 무하. 뭐 바네사 이거 원거리 강펀치, 전웅 밝기 무한, 닌 암호 무한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것도 금지하려고 했는데 중국 애들이 그런 거 안 한다고. 아.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그것만 맞았어. 지난번 한중년 때도 우리한테 그것만 맞춰가지고. 자, 바네사 무한만 조심하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무기를 썼어요. 이제 암호 해가지고. 아, 이런 실수를. 아, 아니 왜 하필 거기서 앞으로 갔나요? 네. 정룡은 바네사 무한이 없었더라면 2000은 안 했을 거야 아마. 정룡은 무한 쓰려고 2000하는 유저라는 그런 평을 들을 정도인데. 네, 암호 켜고 갔으면은 완전히 이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차는 당하는 게 인천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좋아,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한국이 이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야, 야왕 정도는 아니지만 정룡도 위비 상당하네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인기 하나 남았어. 정룡은 두 개 남았어. 아, 세 개 남았네. 나이스. 나이스. 한 방이에요, 한 방. 나이스, 한 방. 야, 그루기 연속기. 아, 좋아요. 네, 채찍 홀에 약발이 닿았으면 빨려 들어가는 건데 다행히 위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무한 금지만 시키면은 중국 애들은. 저도 참 무한 금지를 많이 건의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야우토메? 1대 야우토메?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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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최고. 야 안전빵을 넘어서 퍼포 맥스 초피까지 넣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빈민기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지. 2000 어게인 2000에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몸 말만 하면 맨날 1선 1선 하잖아요. 어게인 2000에 1선이었어요. 야 이거 끝낼 수 있어요. 어게인 2000에 1선 빈민기 선수. 야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자 역시 빈민기 최고입니다. 야 최고예요 최고 지금. 네. 야 대공. 자 대공 멋졌습니다 아주. 아 네 오늘 조스트 땜빵 많이 맞네요. 야 최고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짓인데요 저게. 아 잘 됐네. 아 자 좋아요. 자 다운로드 완료. 네 민기. 자 민기 선수가 상대의 습성을 다운로드 완료했어요. 다 안다. 아 뭐야 이거는. 아 안됐어 안됐어 안됐어. 다운로드 완료인가 보네요. 야 좋은데요. 버그요? 무슨 버그요? 뭐 에어워크 버그 이런거요? 네 훈민기 선수 지금 아주 한국팀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야 좋아요. 야 정용 무기 다 썼어요. 아 만약 걸렸으면 한방인데요. 야 이거 저게 무적성이 있더라고. 조심해야 돼 무적성이 있어. 아아 GSUH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장이 역적특했습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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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허. 케이버그라. 야 최고예요 케이버그라. 송중기님 케이버그가 뭐죠? 자 정룡의 스트를 다 뺐습니다. 2000이 이런 점이 재밌어요. 암호와 스트 이런 운영 싸움에서 스트를 빼고 길을 빼고 이런 싸움이 가능하거든요. 바네사 무한만 조심하면 돼요. 무한이 있기 때문에 바네사 죽일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 필요 없고 기도 필요 없고 스트도 필요 없는 무한이기 때문에. 어? 아 좋아 좋아. 기도 필요 없고 스트도 필요 없는 무한이라 조심해야 돼요. 바네사 거는 바네사 거는 난이도도 쉽고 기도 필요 없고 스트도 필요 없어요. 상당히 짜증나요. 아 다행이다. 와 저렇게 정룡 특기에요. 저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 좋아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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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긁어야 돼요. 시간을 빼야 돼. 아무 시간을 뺏어야 돼요. 좋아 도망가야 돼요. 아 다행이다. 저기 가드 크러쉬 나서 끝날 수 있거든요. 가드 크러쉬 나서 끝날 수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도망가다 기 하나 있으니까 각행구리기 하고. 아니 아니야. 안 좋아요. 네 이기는 게 멋있지 멋있게 하는 게 안 멋있어요. 저는 안 멋있게 이기길 원해요. 야 최고야. 야 최고예요. 어게인 2000의 영웅들. 야 최고입니다. 야 라이프 플레이 멋있어요. 저랑 와. 야 자 네, 괜찮아요. 이 정도 실수는 애교입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실수는 애교. 야 라이프 진짜 최고의 플레이예요 지금. 아주 좋은 라이프 플레이입니다. 가지마 야우투맨 노리니까 가지마. 서작군 뛰면 서작군해. 가지마 뛰면 서작군해. 야 좋아요. 게이드 스트리필 게이드 장풍사 장풍 데미지와 스트를. 네 재밌어. 지금 아신 선수 재밌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일단 바네사 무한을 없앴기 때문에. 자 윕. 야 잘한다. 최고예요 지금 플레이.
야, 좋아요 아주. 단독 졸트 많이 불러. 단독 졸트 많이 부르니까. 아,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좋아요. 예, 네, 저랑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아주 좋습니다. 플레이. 저랑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위반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아, 괜찮아. 근데 암흑 가고 조금 천천히. 스트 많지 않나? 스트 많이? 많이. 암흑 가? 야, 멋있는 플레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한번 까야 되지. 야! 그냥 치고 잡았어요. 이미. 마지막 아까 그냥 치고 잡았어야 했는데 강선 치고 답하면 너무 느리지. 그게 멀어서 안 돼. 반드시 리벤지 하겠습니다. 윗 유저들한테. 좋아요. 아, 다행이다. 거리가. 무한 안 맞은 게 오히려 다행이네요. 중국 선수들은 역시나 한국과는 다른 플레이로 또 찾아요. 이런 식으로. 다행이다. 세트 저런 식으로 스트 부를 줄 알았어. 안 접어. 나이스! 최고였습니다. 네. 최고였어요. 방금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네. 저의 리벤지. 이제부터 저 이천에서 야왕만 찾아서 괴롭힙니다. 나 이제부터 이천에서 야왕한테만 하자 그런다. 아, 아까 베니마루로. 아이, 진짜. 아, 그럴만 했는데. 베니마루가 안자야빠라는데, 원래는 98에서는 이효리 백합을 안 맞는데, 이천에서. 진초를.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야왕. 정말 오늘 위플레이는 적이지만 최고이긴 했습니다. 정룡은 1코인 남았습니다. 아, 두 판 남았나? 아, 그런가 보네. 아, 너무 빨리 했어. 아, 그래요. 일일이 대답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심 선수가 첫 번째 쉽게 끝냈어야 했는데 뒤로 부르고 놀랐어. 에이. 자, 제가 이래서 정룡을 꼴뵈기 싫어합니다. 야왕 끝났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끝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정룡 저 플레이는 상대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를 해봤어야 되는데 한국 선수들이 이런 황당한 한국 기준으로는 킹어법 위반이에요. 한국 기준으로는 킹어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상대해본 한국 선수가 없어요.
우리 쪽도 우리 쪽이 뭐 다 바네사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우리 팀이 다 바네사를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아심 선수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더더욱 문제는 이런 플레이를 상대해 보지 않았거든요. 빨리 불러야 돼. 아, 이게 안 되지. 지금 졸트를 저기 이효리한테는 빨리 불러야 되는데 지금 다른 늦게 불러서 최강 콤보를 넣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정룡은 모든 시리즈, 2000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즈를 저런 식으로만 게임해서 제가 솔직히 정말 실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금 중국 애들 신 났겠는데요? 소금 회장 혼자서 다 이겨야 될 것 같은 포스예요, 지금. 네, 아심은 저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에요. 2000을 거의 안 하고 3주 동안 대충 놀다가 지금 무한 유저를 만났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저거는 많이 상대해봐도 열받거든요. 많이 상대해봐도 열받을 그런 플레이인데. 봐요, 봐요. 이거 보십시오. 어, 이거 잘 가? 네. 질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야! 멋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멋있어요. 최고였어요 지금. 야! 바네사 아머를 파괴하는 로버트 최고였습니다. 네.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아 로버트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진작 이게 이 전략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작. 네, 차단했습니다. 네. 괜찮아. 아 두드리 우선. 네, 알겠습니다, 장원진. 자, 아 암호 깠어요.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은. 실수만 안 하면 이라고 했는데 자스트도 뺐어요. 제가 블루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좋아. 아 왜 나가 이게. 자 실수 안 하기 싸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실수 안 하기 싸움인데 한국 팀이 실수가 극도로 많아요. 이게 온라인이나 중국 레버 뭐 이런 스틱에 적응이 안 됐다는 그 문제인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오늘 더 심각하네요. 자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참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정용 저렇게 도망가는 플레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자, 첫 판에 끝낼 수 있으면 가볍게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게 화근이 됐네요. 첫 판에 보니. 자, 25-18. 저는 소금회장 선수를 한번 믿고 있어요. 왜냐면은 타격형 싸움에 정말 강하거든요. 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네. 뭐 꼭 선비처럼 해설을 해야 되나? 야, 방금 아주 길었습니다. 어퍼커트
우리 임재훈 선수가 왔어요. 한국의 전운 지존이었던 한국의 전운 바네사 지존이었던 임재훈 선수가 왔는데요. 야, 지금 귀염둥이 살아있었어? 아유, 진짜. 고기 한번 사줄게. 야, 한국의 전운과 바네사 지존이었던 임재훈 선수 등장. 네. 제가 부끄럼쟁이라서 또. 네, 같은 팀인 쿨라사랑이 디스라고 있네요, 임재훈 선수를. 쿨사가 쿨라사랑이. 방문이 있어? 네. 야, 아, 이거. 나 광고 왔는데. 야, 쇼리야! 자, 야, 뭐. 중국에. 지금 얘는 정룡이라고 무한맨이야. 하는 거 아빠는 너무 좋다. 아, 아이, 나 오늘 완전 역적치태가지고 개발력. 역적? 어, 한 번도 안 붙어보는데 다음에 리벤지 해서. 나는 약간 전공법인 애들은 다 이기는데. 아이씨, 약간 이상한, 약간 안 붙어본 거에 말렸네. 야, 쇼리야.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일단 지금 그냥 자존심 대결이. 6대6 자존심 대결이. 거기 스틱 하나뿐이네요. 기왕 모였는데 이거 끝나고 님들끼리 배틀 혹시 안 하나요? 약간 두 가지 성향 싸움이 있거든요. 타격킥 싸움과 그리고 잡기 싸움이 있는데 약간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관계가 약간 있어요. 근데 내가 소금 회장이 정말 타격킥 싸움을 정말 잘해. 네, 일부러 허치게 만들다기보다 저 상황에선 무조건 허쳐요. 원래 저 상황에선 원래 무조건 허치거든요. 네, 임재훈 선수가 예전 온게임 내사의 멋쟁이 선수 임재훈 선수가 놀러왔습니다. 지금 옛날 2000 고수들 지금 다 모였어요. 자, 중단. 아, 점프 약발 역가드 좋습니다. 자, 아우 로바 중단 다음에 와 안재할 수 있는 타격적기 짜라라락 쏘랴. 야, 굉장합니다. 좋아요. 쏘랴 반달 차기를 참 잘 사용해요. 쏘랴, 아, 타이밍이 방금은 늦었습니다. 야, 조스트 점프하면서 조스트를 역방향으로 넣는 거를 중국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자, 아, 같이 맞았네요. 예, 로바 쏘리아 할 때마다 참 흥이 나요, 약간. 아, 스코어 바꾸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꼭 어그로 애들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쉬워서 글로 오더라고요. 보이는 족족 빨리 블랙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꿨어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도우닝님, 저는 어게인 98이랑 네오웨이브 두 개는 1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 전이에요. 복귀해서 저도 재활 중입니다. 일단은 자, 오늘 한국 선수들이 참 위반트 고생을 하네요. 저도 위반트 완전히 막 당하고. 위비 캐릭터 싸움에선 되게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더더욱 적응이 안 됐어서 또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게 되게. 야, 이거. 아이고, 저런 실수했습니다. 아하.
아 이런 아 저런 위비 참.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내보낼게요. 일단은 알았어 갑보겸 안녕 멀리 안나가 빠이빠이. 위프 99대 완전 개쌍년이었죠. 2000대 조금 너프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세긴 세요. 근데 정룡이 무한 쓰는 것보다도 무한 쓰는 정룡보다도 야왕이 더 무서웠어. 무한 쓰는 정룡보다도 야왕이 더 매서웠어. 왜냐면 기본 운영 자체가 정룡보다 더 세서 야왕이. 네, 야왕은 완벽하게 아주 잘. 야왕은 완벽한 실력이었어요. 야왕은 실력이었죠. 스코어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리고 있는데요. 25대 19예요. 어? 아닌가? 스코어 지금 26대 19구나. 네, 2000K 간지맨입니다. 간지 캐릭터예요. 2000K가 딱 전공법적으로 되게 세다는 말 듣는 캐릭터예요. 26대 19. 네, 야왕한테 진 거는 야왕을 칭찬하면서 아 대단했다 야왕 이런 느낌인데 2000이 약간 저런 시스템 오류가 많아요. 그게 저 좀 아쉬워요. 98보다 훨씬. 야, 저 역시 초필 저 초필 노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네, 큰일 났네 이거 스포라서. 근데 어쨌든 마지막 타자라서 스포고자 하시고. 어차피 지금 마지막 타자라서 스포고자 하시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그쵸 뭐 저희가 뭐 중국한테 뭐라 그랬나? 우리끼리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완전히 당하는 게 팩트긴 팩트. 오늘 너무 당하고 있다. 일단 정룡을 파해하고 나면은 장갑차 린 무한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거 문제네요. 정룡을 얘네들은 무한을 그냥 무한을 실패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 맞추는 패턴만 연구해요. 무한 맞추는 패턴만 연구하고 있어서 참 안 맞기도 어려워. 야 잘했어요. 역시 로버트. 야 잘했어요 로버트. 네 속상해서 야왕한테 리벤지를 생각하면서 양주 까겠습니다. 두고 보자 야왕. 야왕 진짜 두고 보자. 야 네 선하면은 개념상실 고한 네 최범기한테 그냥 네 미리 애도를 표할 정도로 끔찍하게 당했습니다. 참 이게 선수 나가는 순서를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봐. 선수 나가는 순서를 조금 달리할 걸 그랬어. 자, 야 정룡 아웃. 아니요 중국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보니 순서가 전략적으로 그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준비한 양주 21년 일하면서 실내에 대한 지금 불마가 해외에서 사온 양주라서 그냥 오늘 먹고 뒤져야겠어요. 기분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 야왕한테 2000 그냥 죽어라 가보죠. 나 오늘 내가 야왕이나 정룡이랑 2000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오늘 너무 후회되는 날이야. 걔네 둘이랑 해봤어야 했는데. 네, 흑금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네. 네, 제가 타격해 싸움은 잘해요 아직. 2000에 약간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 중에 타격해 싸움을 소금의 정이 꽤 잘해. 아, 하하, 낙법스트가 안 나갔습니다. 사실 야왕 뭐 윗만 잘 잡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윗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야왕한테 제가 야왕한테 리벤지 할 캐릭터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야왕이랑 한번 재밌게 해보죠. 10선성 두 번에서 두 번 다 한번 작살내보겠습니다. 자, 아 저런 K 아인 싸움에서 낚였네요. 아인 자 이렇게 아인 불을 띄우고 발로 위로 올리는 걸 쉘이라 그러는데 아인 쉘에 낚였습니다. 아 이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자, 지금 중국 측은 플레이가 여유롭고 한국 측은 플레이가 지금 좀 급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30선생입니다. 한 사람당 5점씩 6명 30선생이에요. 아 맞아요, 소금의 장은 마지막 대장은 6점입니다. 대장만 6점이에요. 네, 야왕이랑 지금 요번에 나온 선수 중에 야왕이랑 석과장 선수 둘은 완벽한 정파예요. 야왕과 석과장 선수 둘은 완벽한 정파 맞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놀랐어요. 아 28대 있구나. 야왕의 윗 실력에 저도 놀랐습니다. 네, 양광은 무한 유저가 아니니까 잘해요. 네, 양광은 게임의 상대를 엿먹이는 법을 좀 알아. 그래 그 점이 참 상대를 엿먹이는 법을 잘 알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래요? 사실 니가 안 무너질 거면 읽을 필요도 없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 초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야왕이요? 야왕이 원래 킹 오브 전 시리즈를 다 방송하면서 킹 오브 전 시리즈를 골고루 하는 유저예요. 근데 이제 많이 이천이 지금 중국에서 붐이 일면서 연습 많이 했죠. 연습량 중국에 방송하는 애들은 연습량이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심지어 압니까? 이룡과 흑피는 외짠 공무원이다. 이룡 흑피 50은 외짠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임량이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별리미가 저한테 강추하던데 그런 애들은 사람 취급하지 말고 재판을 해주라고. 아이고 참. 근데 사실 한국 선수들한테는 매우 슬프지만 뭐 무조건 이기는 거보다 가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선수들도 번개는 야임있게 해요. 번개는 상대냐 우리냐를 떠나서 참 야임이운 캐릭터긴 해요. 야, 이걸 맞았냐? 와, 세시트는 저것까지도 맞는구나. 참. 야, 쏘랴. 아, 오늘 진짜 좀 내가 너무 역적짓을 해서 속상하긴 하다. 자, 아, K 대 로버트는 기본적으로는 K가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소금 회장의 로버트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아머 까고. 네, 아 진짜 기스님이 아시는 게 있네. 아, 세스트의 마지막이 맞았네요. 이게 세스트의 무서움이에요. 스트 단독 호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세스트거든요. 일단은 자리 원래 앉던 자리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진짜 왕패야. 오늘은 반성을 해야 되는 날이겠어. 네, 다음에 한번 제대로 이기겠습니다. 근데 개인전 전적은 한국이 훨씬 위에요 요새. 근데 왜 이렇게 요새 단체전만 하면은 중국 애들이 잘하지? 개인전 전적은 한국이 훨씬 있는데 요새 단체전만 하면은 미치겠네. 네, 절실함이 부족했네요. 요새 우리가 너무 절실함이 부족해. 중국 애들은 자기네 나라 약간 국뽕이 있어가지고 절대 질 수 없다는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중국 정도야 뭐 화려하게 퍼프로 이겨주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좀 얕봤어요. 아, 파트마 저 안전빵 연습기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장은 목숨 하나 더해서 6점이거든요 저도. 아니 중국 측에서 저는 몰랐는데 중국 측에서 동료 형이랑 불만은 빼고 하자 그랬대요. 중국 측이 애초에 동료 형이랑 불만 둘은 빼고 하자 그랬대요. 아직 무한을 써도 자기네가 그 이제 한국 팀 푸유 전력은 이길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나봐. 야왕이랑 한번 주최전 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98은 중국이 핸디캡을 우리한테 줬고 2000은 우리가 중국한테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무한도 허용해주고 한국 랭킹 1, 2위 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대장은 목숨 한 개 더 있습니다. 타쿠마로 지금 고군분투하는 타쿠마가 조스트 호환이 되게 좋아요. 원거리전에서 장풍도 쓸 수 있고 한 번만 기차 특색 이거 딱 맞추면 한 방이. 아, 그러는 사이에 아 이거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캐릭터만 남았어요. 이제 회장. 야, 킹 웃돌이 집어던지고 이거 하는 거 멋있네. 뭔가 좀 김혜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방금. 자, 야! 자! 우랴!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30대 21? 23? 21? 네, 현재 스코어 30대 21.
양광 목숨 4개 남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리도 안 들려. 스피커가 인식이 안 돼. 양광 4코인 남았어요. 자, FT31입니다. 31. 어, 방송은 이 사람들의 소리나. 근데 내가 못 들려. 아, 역시 최건대. 자, 세스. 야, 등 돌아가는 역가드. 야, 등 돌아가는 역가드 쩔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 8벤전이요? 2000을 뭘 8벤전을 합니까? 네, 그래도 이거는 무한 싸움이 아니라서 보는 맛은 있죠. 야, 최번개. 하지만 사실 무한 이상으로 최번개가 더 세요. 와, 저게 가불인가봐. 안장한 손, 저 가불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가 들어갈 때? 혹시 스트가 들어갈 때 가불이 되나? 방금 최번개 안장한 손이 가불이었대요. 옆에 분은 R입니다. 네. 근데 2000은 그거보다 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약간 서로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목숨이 이렇게 작으면 좀 위험하긴 해요. 아, 저런. 아, 이게 세시스트의 무서움이에요. 최번기 역가들을 피할 때 세스가 정확히 그 궤도로 나와서. 자, 한국팀 오늘은 참패를 인정해야겠네요. 에휴, 진짜 석고대제 가야되나 진짜. 개념아 미안하다. 맞다, 개념이만 여기 안 왔거든요. 개념이만 자기 집에서 했는데, 자기 집에서 열심히 한 개념이만 잘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미래가 없었어. 야, 5대 떡클럽 빨리 와봐. 자, 5대 족클럽 3인방. 예. 자, 손들자. 벌써 벌. 자, 무릎. 무릎 꿇었습니다. 자,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을게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